프랑스 주와 만나보실까요? 오 샹들리제 오 샹들리제 어 여기는 프랑스 파리 어 프랑스 파리 제주의 안거리에서 먹는 프랑스 파리의 디저트 이 맛있는 음식들 누가 하셨어요? 사장님이 그러셨어요? 어디 계세요? 네? 그쪽으로 전화할게요 앞에는 지금 다양한 디저트들이 놓여있는데요 뭔가 브런치 같은 느낌의 키슈라고 하는 프랑스식 계란 요리? 계란 파이? 게살도 있고요. 각종 채소, 호박, 마늘, 마늘이 주가되어 있는 모슬포 이쪽 지역이 마늘로 또 유명하잖아요. 마늘이 듬뿍 올라가져 있습니다. 파이지 안에는 촉촉한 계란이 채소와 새우를 잔뜩 끌어안고 있어요. 부드러운 계란 오믈렛을 먹는 이 느낌. 치즈가 듬뿍 들어있어서 굉장히 고소한 맛이 나면서 각종 채소들이 살짝 씹히면서 그 상큼하고 시원한 향들이 구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 이번 메뉴는 에클레어라고 하는 메뉴입니다. 번개처럼 입안에서 사라진다고 해서 에클레어래요. 오! 어머! 이것 좀 보세요. 에클레어에 꽉 들어찬 크림도 그냥 생크림이 아니에요. 제주 호지차 생크림이랍니다. 무슨 맛이냐고요? 아, 지금 이 크림은 사장님께서 이 크림을 직접 만드셨대요. 녹차를 구워서 호지차를 만들어서 그 차로 이 크림을 만드셨다는 오. 아우 안 달아서 좋다 부드러운 남자 좌 선생과 어울리는 부들부들 달달한 베네네 파이 바삭한 파이지로 바나나 과육이 몽골하게 들어옵니다 씹는 질감은 바나나를 씹는 것 같아요 오우 근데 바나나의 그 달달한 향에 지금 아삭하고 피넛도 살짝 씹히고 재미를 더해 주셨어 더 부드럽게 생크림까지 올려주시고 버터와 맛있는 스콘 여기에 깔끔한 차 한 잔만 있다면 이곳이 디저트 천국이죠 달달한 디저트와 고소한 버터가 섞이면서 약간 이거 좀 약간 모자라다 싶은데 쌉싸한 차가 입안으로 들어오면서 안에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재료를 아끼지 않고 듬뿍 담아 더 맛있는 디저트 한입 하실래요? 네, 삼방산을 명품처럼 지금 이 감싸져 있는 사계리 훌륭한 절경도 바라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렇게 맛있는 디저트에 커피까지 먹을 수 있는 곳 사계리로 먹방자 선생님 모십니다.